지금이라도 이 가지는 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아버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보다 직지가 더 부르거든. 아, 이래서는 안 된다. 보통 우리 가원에서 보면은 원래 따먹고 아, 그렇죠. 내년에 나가지 뭐. 그러다 보면 내일 또 굵어집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전쟁이 뭐냐면은 과감성, 원칙성, 결단성이 중요합니다. 이미 전쟁을 다 하신 상태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원 주관하고 이 아들 가지하고 비율이 1:2가 넘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제거를 하셔야 원칙입니다. 전체적인 나무 세력을 보면은 세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러한 굵은 주지를 따줘야 전체적인 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마 이 가지가 이 가지였습니까? 예, 예, 그거. 예. 이 가지가 아까 이쪽 붙어 있었나? 예, 예. 예. 요거를 좀 잘 조정했으면 좋았다 싶어요. 비율이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그래? 이 가지가, 예. 난 그럼 밑가지라서 잘랐지? 아니, 지하 지표에서부터 한 67, 70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맞는 게 더 좋고, 오히려 이 굵은 걸 제거를 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가지가 이렇게 굽었습니다. 활가지예요. 그렇지. 이거 활쪽에 전구수 때문에 요런 게 굵지 않습니까? 전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가지예요. 지금이라도 전체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걸음을 가지고 자꾸 뭐 조정하지 마시고 물론 뭐 밀양원소나 그런 거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거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거하시고 여기도 가지가 자꾸 굽었어요.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원래는 그 유인을 이제 저 그냥 예. 유인 아마 제가 봐서 늦게 하신 것 같아. 이 그립을 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예, 예, 예. 그냥 이제 추를 달아가지고 하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을 때 이 그립 한번 제가 수평 잡아주고 한 번 더 그래, 잡아줘서 맞아, 맞아, 수평 상향이 되고 또 가지 유인도 아마 여기를 했기 때문에 구부러졌거든요. 그래 맞아. 끈으로 한다 그래 여기서 잡아주고 당겨주셔야 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지금이라도 이 가지는 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아버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보다 직지가 더 부르거든.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보통 우리 가원에서 보면은, 원래 따먹고, 내년에 나가지 뭐. 맞아, 그러다 보면 내일 또 굵어집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전쟁이 뭐냐면은, 과감성, 원칙성, 결단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각이 맞다. 유목도 빨리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 큰 어른 나무가 되면 따질 못합니다. 또 못합니다. 자, 이 가지 다 보세요. 그래요, 맞아. 아들 더 크죠? 예, 비율이 안 맞습니다. 예.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런 달라, 예. 요렇게 봐셔도 전체적인 나무 꼴과 나무 전체적인 힘에 비해서 가지의 비율이 적당하다 이거죠. 네, 그런데. 예, 예, 예. 이쪽은 가지가 특히 없잖아요. 예, 현재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낮은 가지란 말이에요. 예.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가지가 굵어질수록 측지 발생은 더 안 되고. 이 굵은 놈이 양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재가물에서 후지기 때문에 가지 나올 여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마가 도망갔는데 여기도 숨은 눈이 있고 여기도 숨은 눈이 있어요. 여기서 가지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런 비율 관계를 어차피 전쟁하실 거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죠. 요거도 뭐 어느 정도 관리가 됐네요. 예. 요 정도 상태면, 이건 나무가 몇 년생이죠, 회장님? 이게 지금 이제 5년. 5년 차, 예. 조금 약해 빕니다만, 그래도 나무 전체 수영은, 수영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됐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시 거리가 한 2m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2m인데, 나중에 착화시킬 때, 여기도 꽂히고, 꽂히고, 꽂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꽂히 됐어요. 예. 그래서 좀 세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끝에, 틀어집니다. 아니면 나중에 꽃이 피면 또 꽃이 다 따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에 자극을 주문 해서 힘을 조금 더 받습니다. 2m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보시면 꽃이 왔네 그죠? 네. 예, 이런 꽃을 따셔야 됩니다. 네. 가지 끝에는 착화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커팅 그래서 여기는 열매를 착화시키지 않는다. 약하기 때문에 자극을 줘가지고 꽃을 제거해버리고 힘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제시거리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차가 왔네, 그죠? 만약에 열매를 단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 손으로 제과를 다 못하고 주로 아주머니들 맞았습니까? 이 사과 굵기 때문에 다 놔둘 수가 있어요. 달리면 이래 버린다, 이렇게. 그래, 그래, 맞아. 또 활가지. 아까 그것처럼. 그래서 꽃을 미리 제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따버려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땁니다. 예. 여기서 따로 하나, 이거 네 개네, 다섯 개네. 예, 충분합니다, 예. 여기도, 예. 따버리고, 예. 제거를 하게. 항상 얘기지만 예, 예. 그 욕심 때문에 안 돼 그게 그렇죠
목신 때문에 안 돼요? 꽃눈이 종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무 세력이 다소 약해지고 모양은 좋은데 세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가지 끝을 살짝 쳤다 내가 자극을 주고 주시고 연결 착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주관과 주지 비율이 맞지 않는 건 과감하게 제거한다. 그렇지. 유목 때 빨리 하셔야 되거든. 예. 큰 나무가 되면 더 못 사게 되겠다. 여기도 끝이 보면 대부분 꽃이 와 있어요. 그렇죠. 주지 선반부가 가늘어지고 주지 끝부분에서 꽃이 왔다는 그 말은 뿌리가 상당히 약해졌다. 세력 꽃이 많이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다. 예. 자, 여기 센 것 따시고 이렇게. 이러다면 비율 좀 맞았습니까?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늘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4 곱하기 2나 4.5, 2.5나. 여기까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오다가 아마 꽃이 하나, 둘, 셋, 네 개다. 네 개. 이 꽃이 가늘어졌죠. 이. 가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예. 이래서 좀 강하게 뿌릴 수 있도록. 예.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여기도 많이 가늘어졌습니다. 예. 가늘어지고. 이 끝에는 꽃을 따버리시고 이래서 힘을 실어준다. 이건 한번 결과적으로 됐네요. 뭐 따라봐도 되는데 사실은 초밀식 가수원에서는 기부에서 곧바로 열매를 착화시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초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2m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지의 길이는 수폭은 1m, 여기서도 1m, 아직까지 여유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1m까지는 가지가 가져 나와야 된다, 가지를.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것도 따셔야 되죠. 기부에서. 만약에 가지가 잘 발생되지 않은 아리수, 홍로, 시나노 골드 품종은 이렇게 바닥 따버리면은 홍로도 마찬가지고 가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땁니다. 눈이 멀리 있어요. 근데 후지기 때문에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사선으로 그래서 밑에 숨은 눈을 보호하는 그런 이 가위, 이 습관을 드려냅니다. 여기도 마약해졌어요. 여기도 들어주고 꽃을 따버리고 이게 약할 때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여기도 약합니다. 지금 약하죠. 네. 끝이 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꽃을 따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지 끝도 항상 가볍게 예. 꽃을 제거하시든가 절단해버리든가 열매를 착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전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도 크죠? 어. 크지 않습니까? 가볍습니다. 여기가 하단 1, 2, 3단 주지가 있는데 상단부 주지가 힘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빨리 제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가성원을 이제 한두 개 정도 이제 꽃눈이 아까워서 빼지 못한 그 우리 가수원 원주민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딸이 그러면 시원합니까? 따시고 끝부분에 열매를 착화시키지 않는 방법 그것만 딱 하시면 되겠어요. 한두 개 빼지 못한 굵은 주지를 과감 드러낸다. 약해가는 주지 선단부 끝은 꽃을 놨다 내거나 자극을 줘가지고 힘을 조금 복돋아준다. 이런 방법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 보여지고 만약에 이 수세가 약하다 원칙적으로 그런 굵은 것을 제거해냅니다 하시고 요새는 이제 이 일반 뭐 퇴립 아주 발효 퇴립이나 또는 속교성 비료가 있어요 또는 그 조피박사 네, 그런 그 이제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뿌리시면은 상당히 나무 껍질도 반들반들해지고 수세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고 신초 발생량도 더 증가됩니다. 네, 그런 수비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굵죠? 그렇지. 네, 여기도 원주관인데. 아, 그렇지. 이 측지가 더 굵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무조건 따야 됩니다. 이 가수는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것만 따시면 됩니다. 보니까. 네, 이런 거. 네, 이런 걸 따내십니다. 더 커지면 더 못 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예. 이것도 세력지가 세력지란 말이에요. 이것에 비해서는. 엄청 세력지죠. 예. 그렇지. 예, 이런 것들이 초기에 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양분들이 이 가지에 쏠렸기 때문에 나머지가 자마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따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를 보시면 주관이 두 개라. 하나는 썼고 하나는 그렇죠, 눕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주관이 두 개처럼 보여요. 꽃눈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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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꽃눈 때문에. 자, 이런 꽃눈 때문에 정차적으로 못 따는 겁니다. 예. 좀 바삭하잖아요.
그래서 올려 따먹고 내내 따야 되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하지만 유목대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예. 거지나마 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지. 100%면 100%. 그 마음은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유목대 빨리 교정해야 되고 우리 그 애들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이 교정해야 되고 어? 똑같이 꽃눈 상태는 제가 다녀본 집 중에서 아주 좋은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래? 예, 꽃눈이 볼록볼록한 것이 개수도 많고 전체적인 생산량은 많이 딸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M9 대목 아닙니까 혹시? M9 대목? 아니, M26. 아, M26 작은 대목이네 그죠? 아. M26 작은 대목. 5년생. 5년생. 또 같이 또 3년 드시니까 말씀하시면 이런 게 이거 저 고나 여차시는 분 여기 있어 이제 이게 그렇지 그래서 조피 박사라고 있습니다 조피 박사 그거를 종이컵 한 컵 끊으시면 이것도 단독한 돼지고 우리 신초 발생도 증가되고 색색에는 문제도 없고 나무 세력해보기 도움이 되는 그런 미로가 있습니다. 원리 원칙 따라는 사람이 없어. 그냥 이렇게. 아, 가수원 원주들께서. 그렇지. 원리 원칙도 하신 분은 많이 없다. 그렇지. 그 말이죠. 예. 그 제가 봐, 그 꽃눈 문제, 꽃눈. 또 달아봐야 되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마시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지우세거든요, 지금. 이 가지도. 이것도, 이것도 문제고, 제가 봐서 이거 하고, 이거, 이거 두 개다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예, 예. 우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예. 가지 배열이 그냥 돼 있잖아, 가지 배열이. 가지 숫자는 많습니다. 가지 배열이. 예, 예. 이렇게 된 게.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가지는 아직은 그냥 따먹고 내중에, 이 가지 살리더라도 그나마 아까 전에 우리 두 나무 했는 것보다도 그나마 이 가지가 괜찮습니다. 그나마 따먹고 이런 뭐 내년이나 내후년 나가도 큰 무리 없습니다. 햇볕하고 관계 없으니까. 글쎄. 상담도 아까 전에 우산처럼 구부려져 가지고 햇볕 차단에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좀 문제도 가지인데 이 가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네. 우선 세력기부터 제거하고 예예. 겹치는 가지 제거하고 예예. 내향지 잘라내주고 그 내향지 그렇죠 원칙은 다 아시네요 아이고 단 그 정도야 뭐 그럼 그렇지 근데 그 위주로 다 지금 난 했거든 이제 예예예 예. 근데 이런 가지는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아 이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까? 예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실은 아직까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무 상태 전체로 봐서는. 예. 약이 안 들어가거나, 여기 햇빛이 뭐 적게 들어가거나, 그런 상태의 나무는 아닙니다. 예. 아직 큰 문제는 없다. 예. 방금 자르신 것도, 이거인가? 아니,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건가? 이거네, 그죠? 방금 잘란 거네, 그죠? 자, 이 가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렇지. 예. 이게 원, 물줄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렇게, 이게 이제 꺾기 전인데, 원래는 원 물줄기를 그대로 놔둡니다. 이거 놔두고 이걸 따셔야 됩니다. 난 이게, 예, 예. 세력을 받을까 보네, 그걸 잘라주고. 그, 저 같으면, 다시 하면은, 자, 가지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 절단하면 어차피 굵어지게 되겠습니다, 전부 다가. 여기서는, 요거를 이렇게 제거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쁘죠? 여기 원 물줄기를 그대로 놔둡니다. 지금 이렇게 자라는 거를 같으면은 물길이 이렇게 오다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원 물줄기는 그대로 켜가지고 끝만 커팅하시고, 이게 사실 경쟁지였거든요. 이거를 제거한다. 예. 이렇게 딱 키우는 겁니다. 여기는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런 나무는 아니. 잘 들어와. 색깔은 잘 나왔지, 보니까.
이런 이제 좁히 현상이 왔는데, 그 좁히 박사, 눈이나 비가 오기 전에 뿌리주시면은 상당히 껍질이 떨어지고 매끈매끈해진다. 언제 해줘? 뭐 지금부터 봄까지 눈비 오기 전에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 미량원도 이제 죽었죠. 예, 그렇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m인데 가지가 침범됐죠. 여기 보면은 자마가 있어요. 자라고 있고, 자르고, 자르고. 그럼 너무 이제 쭈그림 남잖아? 아, 괜찮습니다. 이게 다 도장지였거든요. 센 거. 나버리고 꽃이거든요. 그래서 열매 착화시켜도 이렇게는 보기에 싫어서 봐도 이렇게 향이 좋다. 안에 거미를 놔두시고.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 놔둔 건데. 예. 나무 전체도 매끈하고. 요거는 뭐 한 2년 넘어갔습니까? 나무 나이가. 요게 한 7년 7년차 되 7년 되는 것들도 보니까. 현재 이 농가에서 7년생 후지 나름대로 전쟁이 완료됐다 하시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신데. 나무 세력은 아주 센 건 아니고, 당연히 약하진 않고, 조금 광하게 보입니다. 예. 전체 꽂는 숫자는 보니까, 뭐, 적정량을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도 대목부가 좀 끌어붙였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조금 걸음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예. 전목 부위가 토양과 가까워질수록 세력은 더 강해진다. 대목은 뿌리기 때문에. 전쟁 많이 하셨네, 벌써.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내가 벌려줬는데, 이거는. 이게 쏙 들려. 그렇지, 이거가, 예, 잘 하셨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지 유인. 그렇지. 유인은 제2의 전쟁이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잘 하셨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상당히 착과량이 많았습니까? 아유, 많았지. 아, 많이 땄었죠. 아. 여기에서 한 500장. 500장이요? 아. 많이 땄 거지. 많이 따신 거네. 값도 잘 받았잖아요. 가격을. 아직 다 안 팔았으니까. 예. 그리고. 예. 이런 가지는. 예, 예. 사실 없어져야 될 가지를 생각하는데. 아니, 제가 봐서는 현재는 있어야 됩니다. 나무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이 가지의 어떤 그, 이 비율도 제가 봐서는 한 3.5대 1 정도 되고, 아직까지는 침범하지 않았고, 가지의 방향도 현재 수평, 상향 이렇게 쭉 뻗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그 나무 가지보다는 이 가지가 더 좋다고 봅니다. 이 나무에 봤으면. 그래서? 예, 예. 나는 이 주지에서, 저, 뭐야, 축지로 나가는 가지, 이제 말하자면 이런 가지. 예, 예, 예. 이게 질게 안 돼, 내가. 어, 그렇죠. 어, 질게 안 된다고? 예,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 이게, 여기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질게, 그전에는 막 이렇게 뒀는데, 지금들은 짧게, 복조한 전제였던 말이야. 짧게 그렇죠. 주잖아요. 핵과도는 이제 더 기부 쪽 가까이 착화시키고, 이 원, 아버지 주지에서 아들, 그, 저, 그렇지. 결과지는 열매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늘어져야 됩니다. 네. 이게 아버지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들까지는. 이렇게 떨어져야 돼. 특히 후지는. 특히. 그리고 가는 걸 배치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이러한 정도의 세력지는 옆에 있는 이런 측지들이 숫자가 다소 많은 게 좋습니다. 주관부에서 주지의 전체적인 숫자가 적을수록 남긴 주지가 자꾸 더 굵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는 주지를 많이 드시해줘야 나무가 건강하게 오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 가지로 소금 전쟁식으로 다 했거든 내가. 그래서 소금 전쟁의 원칙입니다. 어. 예, 예. 특히 후지는 소금 전쟁 원칙. 예. 이쪽에다 어떤 데 보면 나무 큰 뭐 한 15년에 20년 된 사람들. 예예. 예. 보면 나리따 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줄이 다 늘어지는 거 있잖아. 아 늘어진 거는 이제 결과지 하수형이고. 글쎄. 나리따를 보면 이제 절단을 많이 합니다. 품종에 따라 가지고 전쟁 방법이 그렇겠지. 예, 조금 달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또 먹기는 잔발이 없기 때문에 예. 잔발을 많이 두면서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기는 거죠. 그렇지. 이 가지가 예. 저기 사과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이 가지가 이제 굵지. 이게 힘이 밟았죠, 그죠? 금지각이 딱 45도지요? 그렇지. 계속 올라 더 굵어집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조금 덜 된대. 그때 그런데. 이건 잘려야 된다 하면서도, 예. 이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 예. 당장 가지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요걸 자름으로 해가지고, 어. 여기 자마가,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낮은데, 이걸 자름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치? 가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 제가 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예, 예. 우선 보기는 예. 또 뭐 참 달걀 먹다니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예예. 예. 그래서 내가 그 못 잘고 그냥 놔둔. 예 그런 것입니다, 뭐. 그러면 해도 나무는 이런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잘 제거하셨네요, 그죠? 많이 굵어졌네. 그래서 아주 이제 내가 봤을 때 새롭게 이런 것만 난 잘라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다 된 것인데 보니까 다 되셨네.